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판매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강연의 날개가 MBTI 중에 ESFP이신 분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할때 내용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ESFP이신 분이셨는데 이제 과거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ESFP 계시나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액세서리. ESFP는 좀 꾸미는 거 아니면 이렇게 화려한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그 S가 있기 때문에 또 캐치를 잘하실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 조언은 뭐냐면 그냥 막 하지 마시는 거라는 거.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 이거 괜찮다 그럼 막 몰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ESFP는 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친구나 좀 절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 이렇게 지금 만약 그리퍼 같은 이런 일들 너무 맞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네. 우리 여러분 저예요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예요님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예요. 저예요. 여러분 저예요님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나 끈기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본인이 마침표를 찍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성격 자체가 매우 쾌활하시고 자신의 열정을 잘 이렇게 쏟아붓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어 하실 거거든요. 그러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뭔가 비교 분석적이고 그런 면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예요. 그리퍼 너무 도전해보고 싶은데 지금 전업주부예요. 아마 전업주부 하시니까 지금 답답하실 겁니다. 아마. 아마도. 네, 그러실 건데 지금 끼가 있고 재능이 있으셔서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예요님. 너무 쉽게 뛰어들지 마시고 이제 이것도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있고 어떤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이 비교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조금 답답해 미쳐요. 여러분 제 맞죠? 네. ESFP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계속 그 열정이라든지 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는 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다른 성격 유형보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자꾸 풀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너무 쉽게 제 얘기는 너무 쉽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좀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그리퍼 일도 잘 맞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 저희 언니 피부과에서 근무하다 육아 때문에 쉬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 피부과가 맞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피부과 자체가, 여러분 저희 언니 감사합니다. 네. 네, 교회 건물주다. 우와,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또 와주셨군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또 오시니까 너무 진짜 친구 만나신 것처럼 우리 건물주다 오시는 분, 도망간 스님, 예, MBTI 뭔지 알려주시면 더 많이 얘기해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언님이 아마 피부과도 잘 맞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피부가 자체가 어떤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손님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맞으셨을 텐데, 지금 잘 준비, 오히려 지금 주부이실 때좀더더 준비를 하셨다가 본인의 끼를 체계적으로, 짠! 하고 나타나시면 아주, 여러분 제가 잘 맞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상담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다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여러분 저예요님을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MBTI를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 융이라는 사람이 MBTI를 만들었거든요. 네, 융이라는 사람은 이 교육학, 심리학 한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칼 융이라는 사람들은, 칼 융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세계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과 교육학자, 대가이시죠.
그분의 이론을 기초로 한 MBTI이기 때문에 물론 타로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주, 그런 어떤 영적인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정립화하고 이런 통계적으로 많이 임상을 겪어서 툴로 만들어온 의식세계의 네 가지 태도의 툴로 만들어온 융의 이 지표 16가지 MBTI가 그래서 여러분들 근사하게 근데 또 하나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MBTI 보고 결혼할래요. MBTI 보고 선볼래요. 막 네, 이 MBTI는 여러분 어떤 점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MBTI는 여러분들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또 수다를 떠니까 갔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 힐링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고향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의 고향을 만났을 때 사람은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힐링하시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강연의 날개 헤이지나 니니니님 아이고 들어오셨는데 예, 지금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요. 또 다음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맘님들 나중에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맘님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